좀 힘드시죠? 힘들어요. 여기 언덕받이라 좀 힘들죠, 더. 네, 여기 조금만 이제 올라가가지고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. 아유, 그래도 오셔야죠, 어떻게. 80살이 넘어. 아, 어르신이 80. 아이고. 네. 어이, 선동, 선동. 그 어떻게 이렇게 또 이런 마음을 갖고 나오죠? 따라가면 볼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따라가면 이렇게 안 나오면 되겠어? 나이 먹었다고 해서. 왜? 나라가 지금. 돼지 같은 놈들이 안 나와서. 나라도 모르고 있는 거. 안 나오는 것들은 개돼지야. 저 탈북이도 북한을 보내야 돼. 그래갖고. 예. 쓰레기 같은 놈들. 그러니까 이게 더 젊은 사람들이 좀 와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. 그렇죠. 늙으니까 이 곳은 정말 이게 지금은 나라가 망 때문에 나온 걸 보면 망 때문에 예. 이럴 수가 있어도 대체. 네. 북한을 예. 좋아하면 북한을 가. 하나님이 아주 그냥 저 청와대에 있는 거 아주 그냥 벼락을 때려가지고 싹쓸이로 갔으면 좋겠어. 제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. 네. 어, 안 그러면 싹 쓸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든지 가든지. 왜 이 건전하고 그거 한 훌륭한 대한민국을 갖다가 왜 저 빨갱이 나라에 저 새끼들 다 빨갱이라고. 어? 아주 그냥 강화문 내거리에 단두대다 올려서 옛날같이 육시 처참을 해서 죽여야 돼. 그래야 눈이 풀린다고. 어? 세상에 시원 하나 먹지 않은 저 선량한 아주 애국이 투철한 어? 박 대통령을 갖다가 어? 생사람으로 감옥에 갖다 쳐놓고 저놈들이 천벌을 안 받아? 받아요. 멀지 않았어 저놈들 천벌 받기를. 어? 매일매일 기도한다고.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날은 어? 저 주사파 청와대 있는 놈들 싹쓸이해서 아주 그냥 벼락을 때려가지고 아주 콩가루를 만들어서 죽이고 싶어. 잠이 안 오시죠, 잘? 지금 자나깨나 피를 토할 정도예요. 나뿐이 우리... 아니라 온 국민들이 예. 다 그럴 거야. 이 내 나이에 7, 80 된 사람들은 6.25고 뭔고 다 겪었기 때문에 어? 우리 깨끗한 그 박근혜 대통령님을 그냥 그럼요. 어? 역대의 최고로 깨끗한 분이고 천명한 분이야. 예. 어? 대통령 박 대통령이 어? 처음에 당선되셔가지고 한 말이 뭐냐 하면은 나는 어? 처녀몸으로서 어? 국민하고 결혼을 합니다. 선서를 그렇게 한 양반이야. 네, 맞아요. 어? 네, 네. 그런 양반 같은 저 새끼들 천벌 안 받아? 천벌 아니라 만벌, 10만벌 받아. 콩가루를 만들어서 죽여야 돼. 네. 힘쓰세요, 출발! 아, 좀, 그러면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천천히 올라오세요. 예, 네. 네, 아유, 고생이 많습니다. 저, 예, 앞에 가서 네. 좀 찍으러 가겠습니다. 예. 화이팅! 힘내세요. 우리.